맞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이거 재미없는데. 아,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하우스 서울의 고인호 바리스타입니다. 신예진 바리스타입니다. 저희 하우스 서울은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로스팅 업체 커피를 소개하고 그 커피 기구들을 소개하면서 저희만의 해석이 담긴 음료를 준비해드리는 커피 예술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촬영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엄청 떨리는데 느껴지는 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집에서 정수물, 수돗물, 내지는 카페에서 드실 수 있는 정수물 다 맛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브랜드별로 사서 마셔봤어요. 확실히 좀 쓰다, 무겁다, 가볍다, 아니면 좀 미끌거린다 이 정도는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좋은 원두들을 다루는 곳에 가보면 대체로 물도 같이 추천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런 거 보면은 그만큼 물이 커피를 내릴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워터스테이션은 기존에 있던 워터스테이션보다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카본이랑 수소 이온 교환 필터, 나트륨 이온 교환 필터를 가지고 있고 카본 같은 경우에는 커피가 가진 캐릭터를 가장 선명하고 깔끔하게 청량하게 표현해준다고 생각하고 수소이온은 아무래도 조금 더 새콤달콤하고 조금 더 밝은 산미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트륨이온은 묵직한 바디감이나 아니면 단맛을 끌어내주고 커피가 부드럽게 나갈 수 있도록 추출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필터별로 다른 물들을 담아놨어요. 저희가 맛을 보고 그거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마셔볼게요. 수소 이온 교환 필터, 활성탄 필터, 나트륨 이온 교환 필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 순서대로 주신 것 같아요. 나트륨 이온, 수소 이온, 카본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게 정답이 적혔대요. 어디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았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확실히 맞아요? 네. 맞아요. 오, 수소. 오, 나트륨. 이런 거 재미없는데. 아, 그리고. 저 맞아요. 맞아요? 네. 저 틀렸어요. 저 맞아요. 그렇지. 1년 4개월 동안 좀 사용을 해가지고. 맛 다 다른데요? 앞쪽에 있는 원두들은 저희가 하우스 서울에서 시그니처 블렌드인 팔레트 브라운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스페셜티 로스팅 업체인 블로트의 콜롬비아 게이샤 준비했습니다. 팔레트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좀 묵직하고 고소하고 단맛이 진짜 좋은 원두고요. 끝에는 약간 다크 초콜릿 같은 쌉싸름함이 되게 긍정적이게 표현되는 원두예요. 콜롬비아 게이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론티나 티 계열의 향미가 나고 자스민 같은 뉘앙스가 나는 원두입니다. 맛있네요. 두 번째 잔에서 맛있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확연하게 차이가 있네요. 전체적인 틀이 바뀌지 않고 거기에 이제 커피 향이나 맛들이 입혀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네, 좀 어떠세요? 수소 이온이 제 취향입니다. 네. 팔레트 브라운은 수소 이온 필터가 저는 더 컵 캐릭터에 맞게 느껴지고 게이샤 같은 경우엔 수소 이온이 조금 더 밝고 좀 화사한 캐릭터를 내주지만 나트륨 이온이 단맛을 확실히 더 잡아줘서 싱글 원두로는 저는 나트륨이 제 입에 좀 더 맞아요. 원두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그거에 따른 필터를 어떤 필터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커피가 확실히 뉘앙스가 다 다르듯이 딱 물 하나가 아니라 커피를 잘 생각해서 물도 잘 이용하면
진짜 맛있는 커피를 추출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워터스테이션 이용해봤는데요. 특정 무슨 원두, 뭐 무슨 물 이러기보다는 매장에 들어오는 원수 환경에 따라서 내지는 고객의 니즈, 내지는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워터스테이션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잘 나왔어요, 그죠? 예쁜 것 같아요. 탐나요. Everyday Happy Coffee TV.